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찐따 안경 봄 미쳤다. 안경 바꿀까요? 왔다마 따봉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핑가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욕하는데도 안경 꼈을 거냐고. 뭔가 약간 머리나 얼굴 색톤이나 지금 뭔가 약간 내 측면에 얼굴이 약간 오답률 같네. 귀엽지 않아요, 근데? 머리 스타일이나 안경이나 생긴 것도 그냥 아가 그 자체죠? 예. 이주일은 고 코미디언 개그맨 이주일 선생님 말하는 건가요? 아, 확실히 근데 좀 설이라 전체적으로 좀 시청자 수가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아프리카나 트위치나 좀 예, 다들 놀러 가신 듯. 예, 지금 남으신 분들이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진짜다 라는 생각을 하네요. 예. 가족이 없는 분들만 모인 거죠. 가족이 있긴 있으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취준생이면은 오히려 이런 명절 때 가족들에게 챙김 받지 않나요? 그냥 안 내려갔다고. 안녕하십니까? 성님 오늘도 교수님 자리합니다. 아, 돗대 어서 와. 돗대도 오늘 볼수 있네. 오늘 같은 날볼수 있구나. 돗대도 알겠다. 반영했습니다. 고안. 면담을 보니 흥겹습니다. 띵터리 어서 온나. 100개. 띵터리 오랜만. 어제 방송 보셨나요? 와,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막 걸어 다니고 활동을 많이 했더니, 와, 하체에 알배겼어요. 그럴 만한 게 어제 스케이팅을 탔으면 안 됐었어. 와, 진짜 오랜만에 스케이팅 타는데 그 빙질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 새끼한테 입만 세게 털면은 달리면은 막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자빠지겠던데. 안경 적었네. 스카충독 보성님 감사합니다. 왜제 안경 갖다가 자꾸 지랄들 하시는 거죠? 예, 나는 이 안경이 정말 편하고 좋아요. 왜냐면은 항상 그 쓰는 안경들이 코 여기 이렇게 딱 코를 잡아주는 이렇게 이게 있잖아. 그거 그 이게 있는데 이게 있으면 나중에 막좀 변형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안경이 막 썼을 때 이렇게 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균형이 안 맞으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 저는 뭐든지 뭔가 약간 균형이 안 맞으면 거기서부터 되게 짜증이 나요. 그런 성격을 보고 뭐라 그러지? 안경도 그렇고, 뭐 장갑 같은 것도 그렇고, 옷 매무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균형, 밸런스가 이게 안 맞으면
되게 거기서부터 막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박 같은 게 있어 좀. 예. 그 세팅 강박증 같이. 그 예전에 프로게이머 중에 그 되게 예민한 사람 있잖아. 롤 프로게이머 중에 세팅 때문에 그 프로게이머 접으신 분도 계시잖아. 실력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뭔가 너무 세팅 강박증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어제 했을 때의 느낌이랑 뭔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살짝 틀어지는 이 마우스 패드의 각도, 이 조그만 것 하나마저도 이게 굉장히 나한테 큰 거야. 다른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그런 밸런스? 어, 그런 거? 폰, 맞아, 폰님. 그니까. 그 이용호님은 30cm 자들고 세팅한다고. 그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예민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안경이 좀 안 맞아 살짝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계속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계속 막 안경 코 막 만지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쌓이는데 그냥 안경집 가가지고 이거저거 써보다가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괜찮지 않나 뭔가 좀 어 색다르네 어 그래서 안경 쇼핑하러 가는 게 약간 하나의 그 일상의 취미가 돼버렸어. 집에 지금 안경이 한 대여섯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 이제 안경제비가 되니까 뚱경제비가 되니까 그 안경 한 번씩 이렇게 기분 전환 겸 안경 대 밖으로 많이 가거든요. 네. 안경 체인지 가능한가요? 아니 그렇게 싫어? 그 정도야? 와 난 진짜 이 안경이 너무 좋은데. 주영아 나 안경 좀 갖다줘. 내 안경이 맘에 안 든대 사람들이. 안경 체인지 해달래. 이 안경 그렇게 별로야? 어제 걔 완전 괜찮지 않았어? 어려 보이고. 어제는 괜찮았는데. 어려 보이고 핸섬하고 약간. 아 근데 이게 그 어제 같은 경우는 머리를 그 아이비리그 컷으로 완전히 세팅을 했어. 올렸을 때가 나은 것 같아. 이쁜 것 같고 이마를 안 깐 상태에서 저 안경이 별로였나 봐. 어 나는 이제 이런 안경 그만 쓰고 싶어요. 안경 코 있는 거 싫어. 콧대도 개 낮아가지고 안경 코가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버텨주는 느낌이야. 으잇! 이렇게 버텨주는 느낌이야. 원래 이렇게 딱 안경 코가 이렇게 콧대가 있으면 딱 잡아주잖아.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내 얼굴 면적을 이렇게 딱 밀고 이러고 버티고 있는 느낌이야. 어 뭔 말인지 알지? 콧대도 낮아가지고 어 똥양이니라. 안경이 잘 어울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약간 서양인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 그거 알아요? 안경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만 돋보기로 생겨갖고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 여기 이렇게 딱 소닉의 그 무슨 박사도 여기 그 여기다 이렇게 딱 있는. 그리고 안경 알을 그냥 여기로 딱 잡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지. 한쪽 눈만. 여기 이렇게 딱 줄 같은 게 딱 돼 있는 거. 어 보잉이라 그러네 그거. 모노클? 그거 동양인들은 못 써요. 어 셜록 홈즈 같은 사람들. 옛날 무슨 시대지? 외눈 안경. 오늘은 되게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가 안 되네. 무슨 시대라고 했더니 그냥 아무 말이나 하네. 래퍼세요 다들? 예. 그 시기가 언젠가 그 약간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 켜주셔서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 밑도 어서와. 1910년도
1910년, 20년 고사이 미국 같은 그 고사이 미국은 무슨 시대라고 불렸을까? 약간 다들 정장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중절목 쓰고 다니고 그런 때를 뭐라 그러지? 산업화 시대 맞을 거야. 어 맞아. 산업혁명 시대. 서부 개척 시대는 더 옛날이고. 맞아. 산업화 시대 그때 이제 서구인들이 많이 쓰던 게 한경 한경이래. 한쪽 눈 그 외눈박이 안경? 외눈 안경이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 그게 동양인들은 쓸 수가 없어요. 흘러내려. 이렇게 계속. 왜냐면 이제 진짜 안화상용기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톰 크루즈처럼 눈이 깊어야 돼. 코가 이렇게 딱 깊고 약간 얼굴이 입체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안화상용기 여기다가 끼고 광대 쪽에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안 떨어져.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모노클 안경이라 그래 그게? 모노클 안경? 모노클 안경 이거네. 근데 이것도 뭔가 약간 간지템 같아. 모노클 안경. 약간 간지랍시고 시계 가지고 다니는데 시계 약간 그 손으로 들고 다니는 시계 있잖아.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계. 그런 것들 막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만. 간지로. 회중시계. 이 안경은 한국인이 쓸 수 없습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가끔 보이는 모노클이라고 하는 이 안경. 안경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쓰는 걸까요? 특수한 장치를 써서 고정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눈, 두덩이와 광대뼈에 그냥 끼워서 착용합니다. 서양인은 얼굴의 형태가 눈이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동양인은 얼굴 골격의 차이로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언제나 예외도 있습니다. 이 안경은 한국인이... 저기 편한 사람들은 잠깐 꼈다가 탁 하면 이제 딱 내려가고 그러더라고. 장동건 엔딩. 그래도 동양인이 항상 난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 왜 멋지고 실용적이고 간지나고 예쁘고 그런 건 다 서양인이 다 차지하는 거지. 동양인을 위한 게 왜 없을까 그랬는데 이미 동양인은 몸에 탑재가 돼 있어. 냄새가 안 나. 서양인들 냄새 엄청난데요. 그래가지고 데오드란트가 완전 필수라던데. 그래서 우리는 몸에 냄새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완전 역하대. 뭐 서양인 앞내를 맡아볼 일이 있겠어 내가. 맞아. 노화도 심하죠. 아 동양인들 아 그 우리나라 사람들 마늘 냄새 난다고 하는 거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냄새가 안 나다 보니까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있으면은 너무 냄새나. 뭐야 약간 우리나라 여행 와가지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걸 탔어. 여름철이야. 땀이 좀 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데오드란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서양인들 몸에서 나는 그 구린내는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도 워낙 냄새가 안 나다 보니까 그 편차가 심한 거야. 느끼는 게 더 예민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몸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게 사실 진짜 노숙자들 아니고선 사실 몸에서 냄새 나는 사람 별로 없잖아. 입냄새 말고는. 그래가지고 서양인들이 아는 거지. 이렇게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코 이렇게 하거나 어 무슨 냄새야? 하다 보니까 아 나한테서 냄새가 이렇게 심했구나. 내가 미국에 있을 적에는 냄새가 안 났었는데 뭐지? 이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 서양인들 커뮤니티에서 빡쳐갖고 약간 억지 까는 게 아닐까? 억지로? 억가 아닐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억가? 그게 마늘 냄새 아닐까?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게 말이 안 돼. 마늘 냄새가 어떻게 나 몸에서. 그지? 그러니까 자기네들 냄새 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모여서 억가하는 거지 약간. 어 동양인 그저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 몸에는 마늘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어 반경용으로 이렇게 억가하는 게 아닌가. 어 외국인 한국인 냄새 댓글. 한국인들의 암내 수준. 한국인들은 너무 좋아. 왜 나 한국인들이 태어나지 못한 거야? 한국인이 냄새가 진짜 안 나긴 하지. 진짜 좋은 냄새 나. 땀으로 온몸에 젖었을 때 냄새는 정말 좋아. 공평하지 않아. 헬스 트레이너로서 난 말 그대로 모든 인종들의 땀 냄새를 맡아봤는데 사실이야. 머릿결 좋은 편이고 몸에서 냄새도 안 나고 피부도 엄청 좋아. 한국에선 유전적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 인정할게. 질투나. 어 맞아 근데 이걸로 약간 어깨 으쓱할 필요가 없는 게 뭔 줄 알아?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게 잘 걸리 당뇨가 존나 잘 걸리잖아. 췌장이 병신이라서. 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더 당뇨 걸릴 확률이 더 높대.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왜 그런 거지? 우리 조상들이 설탕에 왜 이렇게 약한 거지? 어 아 요즘 20대들도 당뇨 걸린 사람 진짜 많대요. 어 근데 뭐 사실 당뇨는 뭐 정복 가능한 그런 질병은 아니겠지만 인슐린 몇 방이면은 해결되지 사실은. 예 제때 약 먹고 뭐 주사 맞으면은 배때지 다 주사 쳐찔러 넣으면은 바로 떨어지니까. 어 제압 가능해. 뭐 달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뭐 엄청 불행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비타민 약 영양제 챙겨 먹을 때 거기다 그냥 당뇨약 하나 딱 합쳐갖고 딱 먹으면은 그럼 끝나는 거야 그냥. 어 그래서 완전 정복한 질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불행한 그런 것도 아니야. 어 옛날에 뭐 당뇨 때 막 발 자르고 이런 건 되게 옛날 얘기고. 난 진짜 불편할 것 같은 사람들이 손에 땀 개 많은 사람들 알죠? 손에 그 액취 뭐라 그러지 그거 다한증? 다한증 있는 사람들은 와 이게 좀 성격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 다한증 같은 경우 진짜 심한 사람을 내가 봤단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감추더라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감추고 있길래 왜 저러지? 뭐 손에 뭐가 있나? 뭐 나는 그 생각을 했어. 약간 이런데 좀 어 끄어가지고 약간 그런 상처 손목에 약간 자해한 상처 같은 게 혹시 있을라나? 그래서 저렇게 손목을 가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주먹 꽉 쥐고 있더라고.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한증인 거야. 얼마나 심한가 봤더니 그냥 손이 흥건해. 물이 뚝뚝 흐를 정도 아닌데 되게 흥건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손을 잡았었는데 와 그러니까 나는 내가 편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어 되게 사람 좋은 척을 하느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손을 잡고 괜찮아 뭐 괜찮구만 뭐 어때 어 더러운 것도 아니고 손을 잡았는데 나중에 이제 잠깐 그 화장실을 갔었죠. 그러니까 어 예전에 뭐 잠깐 이렇게 어
이렇게 뭐 같이 영화를 봤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와 이게 1층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 그 엘베 타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러고 화장실에 잠깐 들렸는데 와 너 손이 개찝찝하더라고. 아 진짜 웬만하면 나는 진짜 똥 쌀 때 빼고는 솔직히 저는 손을 잘 안 씻어요. 더러운 게 아니라 소변을 누를 때도 뭐 저는 자크만 내리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12시 방향 이렇게 돼 있어갖고 자크 딱 내리면 지가 이렇게 나와요. 호수처럼. 네. 그래서 그냥 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약간 탄력 이용해서 엉덩이 뒤로 뺐다가 앞으로 탕 치면은 다시 딱 올라와요. 그 다음에 전 자크를 닫는 편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을 필요가 1도 없어요. 오줌 쌀 때. 근데 와 진짜 웬만한 화장실에서 손을 안 씻는데 손을 엄청 씻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다한증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변에서 괜찮다고 얘기하고 사람 좋은 척하면서 손잡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손잡고 그래도 그거에 너무 혹하지 마세요. 사실 그 사람들은 뒤에 가서 화장실 가가지고 손 빡빡 닦으면서 아우 씨발 뭘게 땀이 많이 나 와 쉽지 않네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한증 있으신 분들 웬만하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사계절 내내 손에서 땀이 난다니까. 마치 우리가 입냄새 많이 나는데 대놓고 이빨 닦았어요?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특히 직장 동료, 그러니까 대면대면한 사이들 있잖아.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아 씨발 이 새끼 아가리 똥내 존나 나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회사 동료라든지 뭐 선배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쉽게 말 못하잖아. 그런 것랑 같은 경우야. 다한증도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와 빡세더라고. 다한증인데 안 그래도 신경 쓰이는데 너 같은 사람 제일 싫어. 아니지 나는 빨간 약을 준 거죠 님한테. 빨간 약 처방을 내린 거죠 님한테. 사실은 이렇다. 다한증이 군면제 아니지. 다한증이 뭔 군면제야. 뭐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잘. 다한증 군면제는 아닐걸요? 아니 진짜 정말 요즘은 장애인분들도 군대를 막 보내버리던데? 진짜 장애를 갖고 있고 사회생활 할 때 그런 약 없이 못 버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보내버려. 근데 고작 다한증으로 군대를 안 가? 이런 생각할걸? 다한증은 면제 사유가 아닐 거예요 아마. 병무청에 방금 찾아봤어요. 아 진짜 정보 개빠르시네. 주먹을 꽉 쥐고 30초 내에 회색 종이 위에 땀방울이 떨어지면은 아 야 무슨 레몬 즙 짜듯이 이렇게 딱 쥐고 있는데 여기서 땀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 야 그거는 문제가 있겠다. 야 그거는 면제 못 참지. 손에서 즙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듯. 아 그리고 오늘 성접창단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예상을 좀 했어요. 뭐였냐면은 성접창단을 좀 한 주만 더 미루는 걸로 할게요. 솔직히 저 오늘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데 명절이라 사실 전체적으로 시청자 수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 제가 뭐 변명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 주로 좀 미뤄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예
안 그래도 랄프랑 이 내용으로 아까 통화를 좀 했었어요. 근데 랄프는 내가 휴방하려고 각 잡는 줄 알고 형님 그래도 오늘 방송은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 안 하는 건 진짜 에바죠. 예, 뭔가 이렇게 뭐 나는 휴방할 생각이 없는데 오늘 막 나한테 압박을 가하더라고. 아까 통화하는데 되게 좀 어이가 없었어요. 어, 나 성적 창단 다음 주로 미루겠다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러지? 워낙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휴방에 대해서 그게 있어서 PTSD가 있어서 오늘도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아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캠 화질 흐릿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안 흐릿하고요. 예. FHD입니다. 가끔씩 이게 HD로 바뀌기도 하는데 FHD 화질인데 예. 잘못 보셨네요. 안 흐려요? 뭐가 흐려요? 1도 안 흐린데? FHD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다른 방송들도 바꾸는 추세이니 뭐 좀 바꿔봐라. 그 말씀하시는 게 DSLR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거.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네. 나는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굳이 해야 될까요? DSLR이? 아, 그 뜻이 아니고요. 철구랑 똑같은 캠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코트님 캠이 더 구려요 라고 하는데 그 구린 게 뭐 때문일까? 저는 캠 세팅을 따로 하지 않아가지고 철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세팅을 하는 그 업체? 예, 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맡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집에다 그거를 그 세팅을 하려면요 되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BJ들 그 세팅이 뭔지 알고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보셨을 수도 있어. 그 뭐죠? 행거? 행건데 이렇게 그 보통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 그 행거 뭔지 알죠? 천장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땅바닥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고 옷에다가 써야 되는 그 행거를 가지고 이렇게 써놔요. 그 기둥을 두 개를 위로 붙여놔요. 왕자 행거 맞아요. 그 H 모양으로 돼 있는 거.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봉에 딱 붙여서 이 조명을 이렇게 하는 세팅들이 있어요. 선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따가지고 하는데 난 그게 뭔가 너무 예. 별로더라. 안 이뻐. 안 이쁘더라고요. 미관상에 좀 안 좋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집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지 왜 이렇게 느리지? 알겠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집은. 이렇게 모니터 하나, 둘, 셋, 넷 있고 여기 조명 이렇게 있고 레일 조명 있고 여기 이제 크로마키라서 붙였다가 띄었다가 할 수 있는 그거라서 그 끌어서 쓸 수 있고 한 거라서 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 거북이 등딱지 같은 경우는 허리가 좀 안 받쳐주더라고. 그래서 너무 내가 방송할 때 허리 안전 텐션을 받으려면 이렇게 배 똥 내밀고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진짜 뭔가 나는 편하려고 하는 건데 보는 사람들은 되게 방송하기 싫어 보이고 좀 나태해 보인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으셔갖고 그래서 이제 등에다가 이렇게 혹이 하나 나온 거죠. 의자에 혹이 하나 있으면은 여기를 딱 받쳐주니까 허리를 좀 필 수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생각 감사합니다. 아,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말하는 거지? 놀거리가 많죠. 네. 건물 하나에 뭐 싹 다 때려 박았으니, 먹을 것도 해결되고, 레저도 해결되고, 볼링, 뭐, 각종 놀이시설, 이런 것들도 다 돼 있고, 또 쇼핑도 할 수 있고, 현대인들이 즐길 만한 무난한 모든 것들의 집약체가 바로 스타필드죠. 예. 뭐 노래방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예.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뭐, 놀이기구, 뭐, 이렇게, 그, 타가디스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 없는 게 없죠. 근데, 그런데 특, 급식들이 너무 많아. 예. 그런 곳 특이 급식들이 너무 많아. 예. 급식들 막 네다섯 명씩 몰려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 시끄럽고 통제가 안 되고 뭔가 이용자들의 동선을 해치는 그런 애들이 좀 많아. 신나가지고. 걸어갈 땐 좀 이렇게 다 같이 내가 예민한 건가? 걸어갈 때 다 같이 이렇게 그냥 가면 될 텐데 한 명은 막 이제 뒤를 보면서 뒷걸음하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걷고 그러다 보니까 막 동선을 막 자기 그 동선을 못 보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피해 가야 되고 그 좀 그런 게 좀 싫더라고. 너도 어린 시절 있었잖아. 너도 그런데 친구들이랑 가봤잖아 하는데 저요? 저는 어렸을 때도 집에만 갔는데요. 집 학교 집 학교였는데요. 네. 아니면 PC방, P방 오락실. 그러니까 나 때가 오락실 끝물이었어. 학교 끝나면 이제 방과 후에 PC방 가거나 오락실 가는 게 끝물일 때일 거예요. 제 때가 아마. 아까 뭐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성접창단 다음 주로 좀 미룰게요. 랄프가 이거 좀 시간 좀 바꿔줘. 날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명절 때라 그런지 이 시즌에 좀 전체적으로 시청자 수도 많이 안 나오고 저 역시도 또 그런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랑 이제 참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좀 대체를 하는 걸로 할게요. 이런 걸로 또 막 서운해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놀이랑 나 때가 가장 마지막이었죠. 제 나이에서 한 92년생까지는 제 나이 때는 그래도 뭐 구슬치기도 했었고 뭐 놀이터에서 놀 줄도 알고 축구도 하고 연도 날리고 예. 국룰이 이제 바람 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문방구 가가지고 가오리 연이랑 이런 연들 사가지고 연 날리고 그랬었지. 예. 지불놀이까지는 아니에요. 지불놀이는 그 특정 뭐 있지 약간 그 명절이랑 관련돼 있는 게 지불놀이에요. 지불놀이는 안 했어. 비석치기도 너무 옛날인데 비석치기도 안 했는데. 제가 그리고 여기 좀 자막을 써놓을게요. 예.
막간한데 왜 이래? 오케이 됐다. 베노도 랄프가 날짜만 바꿔줄 거예요. 네. 벌써 21일이라니. 철쭉이요? 철쭉 빨아먹었다고요? 아,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지? 우사인 볼트 전 재산 다 날렸다던데. 봤어요? 뉴스? 어디 뭐 투자 재단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전 재산을 넣었는데 몇 천만 원 빼고 천 몇백만 원인가? 한 1500, 1600 정도 남겨놓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백 몇십억 원을 다 날려먹었대. 158억이 1500만 원이 됐대. 큰일 났어 우사인 볼트. 다시 뛰어야겠노. 달리기가 근데 막 그렇게 돈이 되진 않게 백 몇십억 번 것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름값에 비해서 돈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그럴만한 게 우사인 볼트. 사실 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지만 그걸로 이제 광고를, 광고료겠지, 거의 다. 뭐, 신발, 뭐, 스포츠웨어, 뭐, 이런 쪽이겠지. 아, 전 재산은 아니야? 아. 그 정도 잃어도 그냥 웃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와, 우사인 볼트 큰일 났구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재산에 아주 아주 그냥 일부분이었구나. 아, 퇴직금만 날린 거야? 이야, 대단하다. 현역 때 연애 100억 넘게 벌었었어요? 우사인 볼트가? 대박이네. 축구판도 근데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축구판 다 먹는다고 하던데. 맞아요? 음바페 마냥. 이제 흑인들의 시대가 온대. 축구판도. 맞아, 흑인들 탄력 못, 그지? 그게, 근데 흑인 뭐 수영 빼고 다 잘하니까. 흑인들이 탁구를 못 친다고? 그건 그냥 치기 싫어서 아닐까? 관심이 없어서.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게임 다 잘하는 유전자지만 뭐 굳이 카스 막 글로벌 오펜시브 막 이런 게임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그런 쪽에서 유명한 유럽 같은 데서 대박인 그런 e스포츠에는 굳이 안 나가는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신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스포츠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 중에 굳이 탁구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에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전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RPG 게임 할 때 가장 핫한 뭐 도적이라든지 뭐 버서커라든지 그런 거 선택하지. 갑자기 저기 끝에 있는 음유시인 이런 거 할 거야? 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비주류 직업들이 있는 거잖아. 달리기 100m 10초 끊는데 롤을 왜 안 오? 그것도 맞지. 동양이는 이제 저기 게임 원툴. 게임 원툴. 바둑도 어떻게 보면 보드게임이잖아. 바둑이 진짜 유서 깊은 그런 게임이긴 하지. 근데 바둑도 저기 알파고한테 다 이제 털리지 않았어요? 바둑도 알파고 이제 AI가 섭렵한 것 같던데, 정복해버린 것 같은데 인간을. 김대중 저기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 2000년 12월에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님 돌아가셨지. 아, 또 정치 얘기 그만해요. 아, 그냥 항상 무슨 뭐 정치인 얘기 뭐 좀만 나오면은 대통령 얘기 나오면 바로 정치 얘기해버리네. 넘어가. 하지마. 다음 생은 무슨 색 인종으로 태어나고 싶냐고? 인종은 중요치 않고 다음 생은 그냥 다음 생은 별로 태어나고 싶지 않네. 다음 생은 난 별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 왜냐면 생각해봐.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일단 환경 문제 때문에 그냥 외출하면 무조건 방독 마스크, 방독면 차고 다녀야 될걸? 그러고 또 나중에 이제 후세대들이 더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래가 뭔가 좀 더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가 아니라 점점 우하향하고 있잖아. 기대치에서 자꾸 벗어나고 현실은 더 그렇게 되고 있잖아. 그래서 늦게 태어나면 늦게 태어날수록 더 뭔가 손해보는 거지. 예전에는 과학기술 같은 거 느끼고 보고 싶어서 길고 오래 살고 싶다고
근데 발전을 못하고 있잖아. VR 산업 같은 경우도 발전하려면 한참 남았잖아. 그러니까 그 발전할 수 있는 게 최대치까지 온 거야. 그 더 이상 발전하기에 이제 더뎌지는 거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급성장할 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좀 머무는 때가 있는 거지. 지금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침체기지, 침체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 과도기였는데, 침체기지. 또 그러신다. 그 짤, 그 할아버지한테 그 이렇게 숟가락으로 뭐 죽 같은 거 퍼주면서 입에 대면서 또 아이 또 그러신다 그거. 그 짤 존나 웃기던데. 아유 그만하시고 밥이나 드세요. 아 요즘 별로 동물에 관심 없어졌어요. 예전에 고릴라 킹릴라 존나 빨았는데 자꾸 팬한테 고릴라 피규어 선물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딱히 관심이 없네요 고릴라한테. 예. 피규어 어딨냐고? 안방에 있을걸요? 네 안방에 있어요 안방에. 올해가 보니까는 저 뭐 검은 토끼의 해더만요. 내가 토끼띠인데. 관련이 있나? 토끼인데 왜 이렇게 뚱뚱해요? 돼지띠면 다 뚱뚱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와 이제 진짜 한파가 온다. 한파 내일 모레 미쳤다. 내일 모레 진짜 날씨 쳐돌았습니다. 예 내일 모레 인천의 날씨고요. 최고 온도가 영하 12도고요 최저온이 영하 17도예요 이날은 완전 시베리아야. 이날 미쳤다. 진짜 이날은 화요일은 전설이다 전설. 이날을 오히려 배달 단가가 더 높을걸요? 그래서 이날을 피크로 생각하고 뛰시는 분들 계실 듯. 뭐 딱히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요일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이 잘 안 오죠. 아 근데 어제 그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길도 되게 100km 정속 주행 했는데도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예. 이런 날씨는 그냥 집에 있는 게 최고야. 정말로.
노숙자분들도 이제 그치 저런 날은 어떡하지? 노숙자분들 어디서 자요? 자는 곳이 따로 있는가? 역에서 지하철역? 아, 그 불 이렇게 켜져 있고 이렇게 약간 터널처럼 돼 있는 그런 곳? 공원 같은 데서는 절대 못 잘 텐데, 내가 봤을 때 죽을 수도 있어 진짜.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약간 좀 그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어떤 데는 노숙자분들 막 찾아오고 그러면은 밥 먹이고 돌아가는 길에 만 원씩 지어주고 막 그런다더만, 5천 원씩 지어주고, 희망을 가지라고. 얼마 전에 어떤 쇼츠를 봤는데, 그 노숙자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의지도 없지만 뭔가 망상 이런 거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계속 하는 그런 사람, 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이게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선천적으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주장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부동산 큰손이고 아파트 한 세 채 네 채 정도 있는데 집에 안 들어가는 것 뿐이다 뭐 이러면서 정신승리하더라고. 정신이 병드는 거야. 그래 이분 아파트만 127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노숙인을 만났습니다. 재산만 200억, 건설사 회장이었다는 70살 어르신은 왜 고시원에 살고 있을까? 10억 원대 건물주라는 38살 남성이 갑자기 노숙인이 된 기막힌 사연. 월세 수천만 원 받는 건물주라는 38살 남성은 왜 영등포역 노숙자가 된 걸까? 모르지. 왜 그러는지. 빌라. 아, 근데 좀 출출하네. 오늘 좀 뭔가 먹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따 주영이가 오늘 같이 게임하자고 자꾸 그러더라고. 같이 게임하고 싶다고. 같이 뭐 스토리 있는 그런 게임 하나 같이 패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해볼까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주영아, 배가 고프네. 아, 나 간만에 맥도날드 진짜 땡긴다. 어떻게 생각하니? 간만에 맥도날드 개땡겨. 맥도날드 맛있지. 맥도날드? 근데 맥도날드 근데 알다시피 배달 안 되는 거 알지? 아, 어떻게 맥도를 뭐 갔다 와? 아, 뭐 드라이브 스루 할 수 있나? 24시긴 하나? 24시야. 알았어. 갔다 올게. 뭐 먹을까? 나는 상하이. 일단 옆에 앉아봐. 옆에 앉아봐. 아, 상하이가 좋아.
했냐? 나는 무조건 빅맥이거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커플끼리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사올 수 있는 거 아님? 왜 이 추운 날 보내냐가 아니라 지하주차장 가서 본인의 벤츠를 타고 예, 왕복 한 5km? 6km? 정도의 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녀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네가 가? 방송은요? 내가 가? 아니 나 갈 수 있어. 오빠! 귀에 귓밥이 왜 이렇게 많아? 튀어나와 있어. 아 깜짝이야, 너 왜 그러냐. 아니 근데 진짜 미안해. 아, 방금 근데... 면봉으로 후벼서 그래. 면봉으로 방금 후벼서. 진짜 너무 큰 덩어리들이 웃겨. 아 좀. 깜짝 놀랐어. 개오바하네 진짜. 개 놀랬잖아. 아 나도 깜짝 놀랐어. 아, 누가 보면 귀에 피난 사람. 아니 뭐 앞 거의 이 정도의 저기 리액션은 바퀴벌레가 이렇게 뭐 이런데 있거나 큰 바퀴벌레 미국 바퀴가 있거나 그런 정도의 리액션 아니야? 앞으로 내가 파줄게. 호들갑 졸라 떨어. 아니야, 진짜. 내가 파줄게, 이게. 가루들이 앞으로 내가 파줄게. 얘 근데 원래 이래. 그래서 한 번씩 놀래는 거야 나도. 족같이 그름 내시 이빨. 이거 저 파다 보니까 이게 다 안 긁어졌어. 가루가 나온 거야. 아 그리고 동양이 좋은 점이 귓밥도 이득이에요. 서양인들에 비해서. 가루? 서양인들은 물처럼 액체화 됐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물이 나와. 고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녹진하게. 동양에는 가루로 돼 있잖아. 내가 가라고? 뭐 어디가? 근데 굳이 근데 굳이 맥도날드 그러니까 굳이 맥도날드 사오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해. 아니 내가 갔다 올게. 왜냐면 이 서구청이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지만 유인신 호황이시여. 응? 제 코가 은총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뇌 그 전두엽까지 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은총 감사합니다. 아 냄새 지려? 근데 거의 끝물이야. 아 알고 보면 제 인중 냄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햄버거 버거킹 말고는 없다. 아 난 왜 이렇게 버거킹이 싫지? 나도 버거킹 안 좋아해. 맛없어. 맛대가리 일도 없어. 되게 퍽퍽하고. 촉촉하지도 않아. 퍽퍽해. 버거킹은 진짜 퍽퍽하고 버거킹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버거킹이 최고 전업인데 버거킹을 안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 어디 있어? 없는데? 맞아. 버니 진짜 별로야. 버거킹은. 버거킹 특허기 버거 맛다 똑같음. 되게 좀 그러니까 버거킹 먹고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던 거. 나도 한 번도. 아쉬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켰다가. 버거킹은 코코넛 스림프 맛집이지. 그것도 한 두 개 먹으면 좀 그것도 물리지 않아요? 그냥 느끼해. 되게 느끼해. 맞아. 개 느끼해. 나는 맥날 아니면 진짜 롯데리아 맥날. 롯데리아 최고야. 롯데리아 맥날이 최고야 진짜. 맞아. 그러면 지금 시킬 데가 없으니까 차라리 피자를 먹을까? 피자도 나쁘지 않지. 있어? 배달 돼? 근데 버거보단 피자가 맞긴 해. 아니, 오빠 버거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피자 먹자 피자 여러분들. 유인신 고항이시여 드셔야죠. 피자를 갔다도 되긴 해 진짜로. 아니 거짓말 아니라 뭔가 좀 맥날까지 갔다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내일 먹고 싶으면 내일 낮에 갔다 올게 그러면.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뭔가 뭐 먹고 싶다고 사오라고 시키는 거는 임신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임신 유사 임신한 것 같은 몸이긴 하지만
다른 게 맞지. 아니 피자도 근데 약간 동네 피자 그런 데밖에 없네. 맛없는 데밖에 시간이... 없다. 아, 기존에 항상 어느 정도 그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켜 먹는 데는 류길상 미스터 류. 예, 류길상 피자만 항상 시켜 먹는데 거기 이제 특징이 뒤에 있는 도우 부분이 졸라 바삭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오히려 앞에 부분보다 그 뒤에 부분 먹으려고 어. 맞아. 고진감래 느낌이야. 어, 진짜. 말을 왜 이렇게 잘해? 백보이 피자는 진짜 아니에요. 예. 그 여기 있지도 않아. 심지어. 백보이 피자가 이제 그 저기야. 그 백종원 아저씨가 만든 거. 어, 한 번도 못 봤다. 근데 여기 좀 괜찮아 보인다.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쿠폰도 야무지게 뿌리네. 오, 여기 한번 시켜 봐야겠다. 오늘 머리 되게 귀엽네. 반반. 아니 약간 오답률 느낌 나. 어? 래퍼? 응. 훨씬 잘생겼지. 오동치. 어... 컴비네이션. 오빠도 나 칭찬할 때 있지. 슈퍼 컴비네이션이랑 아... 칼바사 소세지? 바질 버터 관자 피자? 에반데. 근데 그냥 진짜 컴비네이션이 아니, 제일 맞지 않아? 조개 그... 저... 키조개 같은 거 관자 그거 냉동으로 돼 있는 거 몇 개 올려놨다고 세상에 토핑 비용이 4,000원이야? 에바지. 제일 비싼 거 최고 존엄이 쉬림 플렉스 피자라고 돼 있는데 어, 좀 생긴 거 좀 봐봐야겠다. 쉬림 플렉스 피자? 요즘 피자집들이 약간 정신 차렸어. 다 맛있어. 정말 웬만한 피자집들은 기본빵 이상 치는 것 같아. 오히려 피자가 이제 되게 가성비 괜찮고 맞아. 어. 그래서 오히려 이런데 밑에서 마이너 피자집들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메이저 피자 3사 피자헛 도미노 어디냐? 미스터 피자? 미스터 피자 피자헛 얘네들이 오히려 좀 더 이제 경쟁력이 좀 죽은 것 같은 느낌? 파파존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아, 오히려 더 만원 정도 12,000원 더 비싸게 받는 듯한데 막상 되게 푸짐하게 잘 온단 말이야. 밑에 있는 그 좀 업체들이 어. 근데 파파존스 엄청 은근 엄청 비싸지 않아요? 너 파파존스 먹을 때마다 가격 놀래.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막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아 그럼 나도 이제 좀 식게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피자 먹을 때 거의 유사 미국인 마냥 피자 먹었어? 약간 아니 약간 좀 명예 미국인 마냥 아 야 누가 피자를 페페로니 아닌 피자를 왜 먹니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 막 뭐 고구마 무스 올라가 있고 이런 피자들에 대해서 먹는 사람들 보면은 걔 식게이 취급했잖아. 그게 피자니? 어? 그게 피자야? 페퍼로니 아니면은 피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진짜 피자를 좀 먹을 줄 아는 사람들만 먹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미국인들이 왜냐면은 그 되게 짠 페퍼로니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얇고 짜잖아. 어 그것만 뭐 좋아한단 말이야 대부분이. 근데 이제는 페퍼로니는 좀 별로인 것 같고 되려 이제 고구마 무스 같은 거 좀 올라가 있고 불고기 토핑 돼 있고 이런 나이 들어서 그런가? 어 그 모르겠어. 이제는 그런 게 진짜 맛있어. 어 엄마가 꼭 그 피자 시킬 때 고구마 들어간 거 시키라고 하잖아. 그 달달하고 뭔가 맛있더라고. 어. 난 피자 스쿨 고구마 피자 진짜 좋아했는데. 아 쉬림플렉스 피자 보니까 별로다. 이것도 어차피 뭐. 스테이토도 맛있죠. 그래.
포테이토 가는 게 맞겠다. 이제 국룰이 보통 하프앤하프 시키잖아. 국룰이 콤비네이션 반? 페퍼로니 반? 아니지. 콤비네이션 반 저 포테이토 반. 거의 이런 식으로 시키지. 근데 여기 피자가 또 인기 종이 인기 있다고 돼 있는 게 페퍼로니. 페퍼로니가 인기라고 돼 있네. 구형 눈빛 너무 산네. 아, 또 속는 속는 셈 치고. 아니다. 1 플러스 1이 있네. 두 판을 주는 거. 두 판이네. 우와. 32,900원. 구형님 반갑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나는 슈퍼 콤비네이션이랑 다른 거 한 판은 페퍼로니로 가지 뭐. 페퍼로니. 아, 아니야. 이게 좀 금방 질려. 아니야, 아니야. 한 끼인데 씨발 뭐 그 피자 두 판씩이나. 근데 넌 넣어놓고 우리 잘 먹지 않아? 아니 근데 사진이 너무 야무지네. 오. 페페로니 이제 안 먹으려고 학을 뗐는데 또 사진 보니까 페페로니 또 급 땡기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여기 엄청 얇대 또 그 피자가. 어딘지 지금 우리 얘기한 것만으로 유추한 거야? 아까 오빠 어디 이름 말한 거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래? 어머, 얘기 누가? 안 했어. 아까 누가 여기 얘기 안 했어. 아니 사진이 개 맛깔지네. 봐봐 여러분들 페페로니 말했어. 아니 진짜. 사진 이거 좀 맞아? 사진 보니까 환장하겠네. 아 이게 인기 메뉴래. 뭐야 여기. 아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진 다 불고기 피자만 불고기 피자 아니면 이제 저거 먹는데 콤비네이션 먹는데. 맞죠. 취향 같은 것도 좀 뭔가 바뀌었네. 나랑 나 따라내네. 아니, 또 리뷰 사진 보면 어때? 그럼 좀 실사 아니야? 리뷰 좀 보자. 와 이 사람 딱 그렇게 시켰네. 반반으로. 페퍼로니 지리긴 한다. 페퍼로니 가야겠다. 거기 하와이안 피자 맛있대요. 히유히유. 아 진짜? 아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돼. 하와이안 피자 뭐야. 파인애플 그거 박아놓은 거잖아. 아니 막상 먹으면 맛있거든? 나도. 근데 내가 사먹잖아. 파인애플 피자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사 먹진 않아. 근데 가끔씩 뭐 어디서 이제 시켜주거나 했을 땐 그냥 또 먹어. 편견이 없는데 막상 내가 시키려고 하니까 갑자기 과거에 그 편견이 있었던 내가 시키지 말라고 막 명령하는 듯한 느낌이야. 안 돼. 절대 안 돼. 시카고 피자는 난 한 번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치즈만큼이나 빵도 두꺼운 느낌? 여기 페퍼로니가 진짜 맛있긴 하는가 보네. 실제 리뷰 사진 보니까 페퍼로니 야무지게 박혀있네. 그럼 페퍼로니는 반 가고. 그래 페퍼로니 반 슈퍼 콤비네이션 반 가야지. 난 좋아. 반반으로. 라지. 페퍼로니. 슈퍼 콤비네이션. 그냥 포테이토 갈릭 디핑 먹어. 그리고 치즈 크러스트 추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오빠는 안 해먹던데 항상? 그렇지. 솔직히 끝에다가 그 치즈 한 바퀴 두르는데 3,000원? 아니야. 대신에 갈릭 디핑 소스는 해줘. 이거 찍어 먹고 싶어. 그치 차라리 갈릭 디핑을 하나 더 추가해서 500원짜리 소스 막 그런 거 1,000원 추가해서 먹는 게 훨씬 낫지. 사이드로 뭐 시킬 만한 게 혹시 있을까 볼게요. 치즈볼, 찰도그, 오븐 스파게티. 제다 오븐에 제다 그거 냉동 오븐에다 해서 주는 거네. 윙봉 사세 거 팩트죠? 한때 사세 거 막 대용량 사가지고 에어프라이기 엄청 먹었는데. 사이드 안 시킵니다. 사이드 다 걸을게요. 다 냉동이야. 쌍냉동. 그래 먹고 나서 라면을 먹어. 컵라면. 그래, 이게 최고다. 갈릭 근데 갈릭 디핑 해서? 자체가 제공이 안 돼. 이 집은.
사야 돼 무조건? 어 사줘 먹고 싶은데 음료는 별도 주문하면 되고 리뷰 있어, 이벤트는 응. 1인 피자 리뷰 이벤트는 참여 불가? 뭔 말이야 1인 피자는 뭐야? 오 아 리뷰 이벤트 여기 있네 어 1인 피자 주문 시는 뭐야? 1인 피자 뭐 몇 명이서 먹을지 얘기해 보고해야 메뉴 중 1인 피자라고 있나 보다 작게 아 2인 피자 3인 피자 4인 피자 이렇게 있네 아 1인 피자 이렇게 해놓으면 그 차라리 미디움으로 해놓든 거 하지 되게 약간 뭐 혼자 사는 사람들 위해서 여기가 보니까 오피스텔 존도 있더만 아 갈릭 소스 두 개 리뷰 이벤트 이거 있네 어, 나 좋아. 요거 요걸로 하면 되겠네 갈릭 소스 두 개 오케이 찜 했습니다 리뷰 남길게요 갈릭 소스 주세요 해놓고 할인 1,000원 딱 받아갖고 야 배달비 1,000원 아낄 수 있네 22,400원짜리 피자네 22,400원짜리 피자 오케이 시켰습니다 존나 주문하는데 정성을 다하네 근데 원래 30분 기본 깔고 가야 돼 주문이라는 거는 뭐 먹을지도 굉장히 고민하고 되고 하루에 가장 이제 뇌를 쓰는 데 있어서 크게 고민을 할 때가 몇 번 없어요 예, 30분 국룰이야 지금은 되게 빨리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좁아져서 그 중에 하나 그냥 시킨 거지 신차 계약하는 것 같아 근데 오빠가 시키면 실패하지 않아 항상 그치? 그건 이제 내가 사주니까지 아니야 뭔가 메뉴 고를 때 항상 아 그래? 응응 근데 남이 사주는 피자랑 남이 사주는 국밥과 남이 사주는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그것도 맞지 어 왜냐면은 이제 스스로 고민을 해갖고 스스로 어 주문을 하니까 아 커피 좀 줘봐 라면도 마찬가지야 한 입만 맞아 아 이번에 아 어제 거기 그 화천 갔다 온 거 20만원 넘은 거 같아 마지막 고깃집이 10만원이었고 아 9만원이었고 그 전에 우리가 마실 거랑 뭐 이거저거 쓴 게 10만원 넘은 거 같아 네. 아 가래 엄청 끄네 잠만요. 예. 네. 주영님 여성스러운 옷은 안 좋아하세요? 때에 따라 달라요. 여성스러운 옷은 여성스러운 옷이라는 게 뭐지? 공방 나갈 때 입는 그런 거지 뭐 나 마음에서 이럴 때 입었었던 것들. 그게 아니라 노출 있는 옷을 별로 안 좋아하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지 않아요? 노출만 여성스러운 것도 딱 두 가지로 나뉘잖아 참한 느낌의 네가 평소에 입는 그런 옷 그리고 하나는 약간 이제 노출이 좀 있는 그런 아니래. 좀 섹시한 그런 아니래. 의상? 아니래 홍어 장사 오늘 하고 왔어 여성스럽다는 말 자체가 심각한 여성 차별이에요. 왜? 배너. 어, 아 배너 이거 계속 띄워놔야 돼. 그래야 이제 성접 창단 밀린지도 알지. 어, 좀 줄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화요일까지 쉬나요? 화요일까지
가지가 빨간 날이 20, 21, 22, 23, 24. 와. 지린다. 아, 계속 쉰다고? 아, 별로 체감이 안 된다. 근데 왜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그 설날 이게 같은 거지? 이번에 뉴진스 뭐 발언해 갖고 난 저기 뭐 난리 났더만. 뉴진스의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차이니스 뉴 이어리라고 이렇게 설날 인사를 그렇게 얘기했대. 이 친구가 이제 딱 외국인이구만. 동양권 새해 명절의 명칭으로 루나 뉴 이어로 표현한 추세인데, Right, Luna New Year is this week. I plan on just chilling in the throne. 다니엘이 이렇게 했네. What are you begin beginning? 보니스가 누구야? Doing for Chinese New Year.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지. 요거. 근데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아? 번역한 것 같다고. 팝하고로 돌려도 구글 번역기로 돌려도 설날은 Chinese New Year이라고는 안 뜬다. 그래? 본인이 설날 Chinese New Year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엄마가 한국인이라는데. 아빠가 호주고 엄마가 한국인이네. 근데 이번에 이거 가지고 약간 반사 이익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장원영 사실 여러분들 뭐 되게 그런 얘기 많았잖아. 그 좀 중국 쪽이다. 해가지고 혼혈 뭐 이렇게 좀 한국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막 해가지고 장원영 그런 걸로 되게 많이 까였었던 걸 알고 있는데, 장위엔잉 화교 출신이다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 네, 아무튼 이거 뉴진스 다니엘이 잘못 올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냥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기 하는데, 이제 아니 그러면 우리 원영이 같은 경우는 왜 그동안 이렇게 까였냐.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다니엘이 한 게 아니라 장원영이 저렇게 썼어봐라. 장원영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 우리나라에서. 장원영 대입법이라는 게 생겼어. if 이 발언을 장원영이 했으면 어땠었겠냐. 그러니까 장원영 팬들도 워낙 이제 좀 억까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장원영이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좀 순탄하진 않잖아. 옛날 때부터 해갖고 조그만 그런 그 약간 파편 같은 그런 그 논란 같은 것도 좀 많아갖고 약간의 그런 좀 호불호가 좀 있다. 그런 건데, 장원영이었으면은 만약에 Chinese New Year이라고 했을 때 사람 하나를 매장시킬 정도로 깔 거면서 왜 이렇게 억지실드 치냐. 장원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이니 욕해달라고 호소하는 거냐. 무지성 짱게 맞잖아 시전. 그러니까 장원영을 이제 장위엔잉이라 그래요. 장원영 싫어하는 사람들은 짱게야. 짱게잖아. 뭐 이 갈고 있다가 지금 이때를 장원영 깔고 있는데 이 타이밍 잡아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장원영 빠들이 자기네 가수들 그동안 다 한 것 좀 보소 하면서 이렇게 호소하느냐. 뭐 이런 거야. 양쪽이 양
쪽이 이렇게 대립을 하는 거죠. 어. 그럼 그렇다면 이제 장원영은 과연 진짜 중국인일까? 그러니까 나도 근데 이 자료 보고 나서 장원영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어. 그리고 파리에서 비녀를 꼬잤다가 봉변당했다. 중국 매체에서 우리 누나 우리 문화를 도둑질했다. 뭐 이러면서 그랬다. 근데 이제 이 장원영 얘기하기를 제가 이 파리에까지 와가지고 이 비녀를 꽂은 이유가요. 이 비녀가 한국의 멋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파리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 거야. 어, 우리 전통 문화를 훔치는 거 아니냐. 참을 수 없는 문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패션쇼에서 비녀를 착용한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원영이 화교가 아니다라는 화교란 화교 논란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어떤 호감작 해온 것들을 모아온 거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필시 장원영 팬이 쓴 것 같아. 얼마나 억울했으면 또 이렇게 하겠지. 자기 가수 쉴드 쳐주려고 이렇게 했겠어.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팩트니까. 어.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2022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라고 어, AAA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해 동안 동아시아 쪽에서 이제 뭐 K-POP, K-드라마, K-무비를 결합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래. 이게 이제 어, 일본 나고야 여기 그 큰 홀에서 하는데 22년 12월 13일 날하거든.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어떤 그 역사가 있느냐. 12월 13일은 중일전쟁 때 난진 대학살이 일어났었던 일본군이 저지른 대규모 학살 사건. 이제 일본한테 개털린 그런 저기 역사가 또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중국, 우리나라 관계가 되게 이상해요. 요상야릇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날짜와 겹치니까 이 날 자체는 굉장히 중국인들에게는 그런 거지 좀 숙연해져 있고 그치. 그런 날인 거지 역사적으로 자기네 역사적으로 그래서 중국인들은 다 불참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돌 멤버 중에서도 이제 중국 멤버들이 좀 있는 그런 저 아이돌 팀들이 좀 있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다 빠진 거야. 어, 근데 장원영은 어떤 행보를 갔느냐? 장원영은 이특이랑 같이 둘이서 MC 했다는 거야. 그것도 2년 연속으로 MC를 맡아서, 어, 이거는 이제 사실 호감이죠. 그치. 어, 중국 쪽이 어떤 그런 시선을 전혀 눈치를 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행보이니까, 그리고 뭐 V라이브 같은 곳에서도 올림픽 응원할 때 너무 파이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분들 파이팅 파이팅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어 그리고 어 엄마가 완전 맛있는 삼치구이랑 계란말이랑 오겹살 김치찌개 해줬어. 우리 엄마 최고 밥 뚝딱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는 굳이 넣을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아니 삼치구이랑 계란말이랑 어 김치찌개 엄마가 해준 거는 뭐 이렇게 그 이런 건 뭐 사실 호감작이라고 하기는 사진을 이거 한복 썼다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이 글에 사진을 또 한복을 썼네. 어허 이번에 설날 때 저기 했다는 거구나. 어 아 이거는 호감이죠. 어, 예쁘다. 어. 이건 호감작 맞네. 어 그래서 이런 장원영의 그동안 화교라는 논란 속에서 뒤지게 까이고 이번에 다니엘의 그 차이니스 뉴 이어라는 그 발언과 대조되는 장원영의 이런 어 일편단심 한국인 자기 이제 그 출신 성분 자체가 나는 K다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항상 해왔던 이런 호감작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 멀쩡하게 한국 생활 잘하고 한복도 입고 열심히 하는 애는 중국계라고 개같이 까더니 정작 어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장원영은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 장원영 팬들은 왜 원영이한테만 이렇게 엄격해? 다니엘은 이렇게 했으면 어유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 있지. 역사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어? 아빠는 호주고 엄마는 한국이면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오구오구하고 넘어가고 장원영 같은 경우는 같은 if 장원영 법으로 대입을 하면은 개같이 깔 거였으면서 어 근데 이건 좀 진짜 공감이 좀 되네 어 그래 장원영 화교 논란에 대한 그리고 뭐 짱깨니 뭐니 하면서 장 위에닝 이러면서 이렇게 좀 어거지로 까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까도 될 것 같아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죠? 어. 이쁘네 엄청 예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대잖아 어 한국 출생에 초중고 한국 졸업 그냥 한국인에 가깝다 어 유치원은? 몰라 나도 이거는 이제 여자의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거를 그렇게 나는 그거를 처음 봤을 때 엥?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게 지나갔... 좀 꼴보기 싫어? 아니 그러니까 아무 장면 아니라고 지나갔거든 나는 그러니까 두 돈을 먹었다는 걸 알지도 못했어 그냥 지나갔어 근데 이걸 사람들이 계속 이제 놀리니까 그러니까 킹 받는 거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여자들 입장에서 킹 받는 장면 아니야? 근데 나는 사실 원래 개인적으로 어. 장원영 엄청 좋아하거든 장원영 좋아해서 난 다 이뻐. 그러니까 이게 이건 좀 여자들 입장에서 조금 약간 킹 받는 거 너무 이쁜 척하는 것도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약간 여우짓한다.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 여우짓을 안 보여 이거는. 여자들 여기까지. 눈에 보이는 그 여자들의 어떤 그 스카우터에 의하면 저런 행동들이 뭐 촬영이 되고 있을 거란 건 다 알고 저기 하겠지만 먹을 때 너무 이제 아이돌이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나라 아이돌 시장에서 좀 뭔가 털털하고 그런 푼수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약간 여자들에게 더 호감인 케이스들이 EXID 한이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얘는 되게 이쁘게 생기고 춤출 때 무대에서 뭐 직캠으로 봤을 땐 되게 섹시하고 도도해 보이는데 막상 대중들한테 비춰질 땐 되게 푼수 같고 약간 보이시하고 좀 약간 친화적이고 웃을 때도 막 입 크게 벌리고 웃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라스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 클리셰잖아 회사에서 자꾸 저한테 뭐 이렇게 좀 자제하라고 막 이런다 회사에서 약간 좀 나는 사고뭉치이고 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다 회사 내에서 악동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런 이미지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어필하고 막 그러잖아 남자들 입장에서 근데 사실 이제 너무 좀 티나는 그런 행동? 너무 티나는 그런 행동은 오히려 반감이긴 해 털털한 거 좋은데 막 억지로 유쾌한 척하면서 막 너스레떠는 거? 억지로 그거 보는 그런 게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더 역하지. 털털한 척 하는 게 이제 너무 과할 때 거기서 약간 좀 기괴함이 느껴지지. 그런 거보단 난 저런 게 더 이뻐. 예뻐 보여. 보기에 좋잖아. 근데 아무튼 이번에 뭐 저 뉴진스 다니엘이 한 그 발언에 대해서는 되게 좀 쉴드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장원영한테 너무 엄격하고 이런 게 장원영들 팬들 입장에서는 뿔이 났겠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사람은 다 이게 어떤 개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뭐 중립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러지 않아. 그냥 싫으면 싫은 거야. 싫으면 싫은 거고 그런 거지 별것도 아닌 거 같다가 막 그냥 억까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그 유튜브에만 가도 장원영이 뭐 표정 안 좋았던 거랑 저 듀랑 붙여놔 그렇게 해서 저 듀가 가식이다 이렇게 더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원영을 더 까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장원영이
아예 뭐가 없는 건 아니야. 얼마 전에 또 뭐 저 앉아가지고 그 아이유 노래 이제 그 커버했는데 그 립싱크 앉아갖고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지. 근데 그게 립싱크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유튜브 촬영을 했던 건데 그 음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새로 녹음한 것도 아니고 그 음원을 가지고 또 립싱크를 한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됐다 하더라고. 이미 올라간 영상을 가지고 그거를 음원만 따서. 그치.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는 저기 뻐끔뻐끔 하는데 그러니까 노래가 워낙 빡세고 그러면 MR이랑 살짝 섞어가지고 고음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MR이랑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라도 약간 좀 이제 스케치라도 좀 한단 말이야. 같이 이제 손 좀 선을 대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노래를 아예 안 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가니까. 그리고 사실 그 노래가 그렇게 어려운 노래도 또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오지게 까였는데 이번 다니엘 발언 때문에 지금 튀어나온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얼마 전에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립싱크 뭐 저 립싱크한 거 그것까지도 쉴드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얼마 전에 그렇게 해놓고 얘네 팬들은 참 극성이네 이런 느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뭔가 판단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지 그건 궁금해. 립싱크는 문제긴 해. 그렇게 대놓고 다 못 립싱크. 또 이은미 씨가 뭐 그런 얘기했었잖아. 아이돌은 사실 뭐 이제 퍼포머로 이제 봐야지. 뭐 가수의 영역이 아니다. 노래를 안 부르는 거 근데 너무 그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꼰대적인 마인드긴 해. 왜냐면은 춤을 추면서 이은미 씨 같은 경우는 물론 가수들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대선배이고 또 뭐 그런 커리어도 있고 또 이제 여자 보컬 내노라는 그 보컬 중에 하나이고 이은미라는 그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또 그게 있지만 또 너무 현시대를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춤도 추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도 이펙트도 들어가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거를 100% 구현해낼 수 없는 그런 무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립싱크가 조금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노래하는 것조차도 이제 싹 다 그냥 아이돌은 그냥 퍼포먼스 하는 그런 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개꼰대 같은 마인드지 그거는. 아마 커버 쳐주려고 한 건데 말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아. 이거잖아 이거. 립싱크 가수는 가수가 아니다. 노래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가수가 그렇다. 레코딩 할 때 단 한 번 노래를 하고 입만 뻥긋거린다면은 가수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강호동이 반박을 합니다. 퍼포먼스 위주의 가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팬들의 취향은 다양할 수 있지만 노래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가수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칭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라. 뭐 립싱커라든지 아니 엔터테이너라고 부르든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건데 딱 보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현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100%로 이렇게 이은미님의 그 얘기대로 이렇게 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또 있거든.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최근에 그 장원영 그 무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음원을 돌려쓰기 했다는 거가 있다는. 딱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생각해봐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그 저 뭐야. 고음이 존나 많은 노래도 아니고 템포가 막 엄청 빨라갖고 막 숨차는 노래도 아니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그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내가 그걸 여러 번 봤거든? 중요한 건 립싱크를 하려면 립싱크 연습이나 하던가 이거 이런 노래거든. 근데 이제 그니까 입이 안 맞아.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립싱크 하는 거야 뭐 컨디션이 그럴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근데 이제 입이 안 맞는 건 성의가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여자 보컬로 봤을 때 방금 아이유의 저 스트로베리 문은 어느 정도 난이도야? 아이유 노래는 어려워. 왜냐면 톤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아 저거 자체가 엄청 어려운 노래야? 그러니까 아이유 노래 자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톤이 그러면 인정.
듣기에는 되게 편안하게 들리거든. 근데 여자들이 아이유 노래가 어렵다고 하니 톤이 높아. 저 노래 자체가 어려운 노래면은 인정이야. 근데 립싱크, 그러니까 장원영이 욕먹는 게 립싱크만으로 욕먹는 게 아니라 성의가 없었어. 아예 안 맞았다니까. 가사 틀려 중간에 그 옆에 아니지, 있는 여자. 애초에 립싱크를 하면 안 됐지. 뭐 입모양 잘 맞는다고 오 싱크 좋네 이렇게 되겠어? 너무 준비 안 한 게 티나잖아. 약간 립싱크까지 해가면서 하면서도 입까지 안 맞아? 약간 이렇게 더 화가 난 거야 사람들이. 야 입모양 야 야무지다. 뭐 거의 뭐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거야. 너무 거기.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니까. 더 화가 난 거라고 내 말은. 더 이제 불을 붙인 거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예. 피자 왔죠? 예 예. 피자 먹읍시다. 예. 립싱크고 먹고 피자만 맛있으면 그만이야? 그것도 맞죠. 예. 안유진은 라이브 잘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카페에 올라온 것만 보기 때문에 아니 그 하늘이란 분이 얼마나 그 학폭적으로 유명했길래 언니 더글로리 봤어요 이 글 이 DM 한마디에 저 차단을 걸어버리냐 존나 웃기네. 아 그분이 엄청 심했어? 아 그래? 실제로 엄청 착하던데. 뭐 나는 그냥 사석에서 그냥 잠깐 술자리에 잠깐 한번 봤었는데 몰랐어 그분이었는지. 옛날이야 엄청 옛날. 나도 옛날 사석에 술자리에서 본 적 있는데. 학폭의 고트라고. 학폭의 고트면 그 지순가 걔 아니야? 그 남자 배우? 걔는 미친놈이더만. 학폭해 고트. 존나 웃기네. 오케이 휘짜 먹읍시다. 휘짜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주영이랑 함께 또 휘짜를 먹어보아요. 피자 그 칼 피자 칼 그거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저게 되더라고. 이거